이런 내용의 데이터 파일이 있고 매크로를 실행해서 특정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자, 보시면 이겁니다. 제가 임의로 드롭다운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들어봤습니다. DAT라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가변형 변수 SValiant STR 파일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this workbook.path and deep_20-data.xls 이 파일을 의미하는데 이 this workbook.path라는 것은 지금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이 파일과 데이터가 있는 불러오는 파일이 동일한 경로 물론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동일한 디렉토리에 두고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STR 파일은 변수가 지금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파일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는 deep_20data.xlsx라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if the 갈로 열고 STR 파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지금 지정된 STR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또 파일이 없으면 이 매크로는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사전 조치해 두는 거죠. 왜? 만약에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with active sheet dropdown smile combo box with 문과 end with 문으로 t라는 변수를 정의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t라는 변수는 점리스트인덱스라는 말 여기서 선택되는 임상 병리사나 수간호사나 요 내용을 의미합니다. t는 그 항목이다 이런 얘기. 왜 이게 필요하냐? 나중에 아까 그 데이터 파일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조건이죠, 결국, T가.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위드문으로 workbooks.open str 파일. 그러니까 아까 str 파일이라고 정의한 그 파일을 이용합니다. .open. 그 다음에 rev라는 변형 변수를 sheet 인사자료에서 b1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영역이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더 늘어나도 관계없어요. rev에다 기억시킨 다음 이제 그 파일을 닫습니다. 계속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for i는 2부터 u-bound rev 방금 이제 기억했잖아요. 데이터를 여기서 2부터 왜 2냐 처음 제목 필요 없잖아요. 그럼 2부터 쭉 내려가면서 기억된 데이터가 이겁니다. 결국 if rev i,1 et 아까 t 지정된 진료과장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요 데이터 항목과 일치하면 redeem, submit 이게 아까 가변형 변수도 선언했잖아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범위를 차원을 지정해 줍니다. 2개의 열을 갖다. 왜? 두 개의 열은 필요하죠. 요거 성명과 입사에. 원래는 세 개잖아요. 열이, 그죠? 직급하고. 직급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조무사면 이렇게 두 개씩 필요한 겁니다. 성명과 입사에. 1, 2, 2. 변수형 변수인데 이건 몇 개가 될지는 알수 없어요. 이제 뭐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가면서 하나씩 늘려갑니다. 또 아까 that라는 가변형 변수 첫 번째 열에는 rev_i.2, 두 번째 열에는 rev_i.3. rev라는 가변형 변수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n은 n-1 차곡차곡 하나씩 기억시킵니다. that라는 이 가변형 변수 다시 두 개의 열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next i 아까 기억시켰던 rev라는 가변형 변수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내려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with range view 이거잖아요. with문 기준으로 current region.clear context 인접한 영역 이게 몇 개인지 모르죠. 만약에 수강소면 이게 인접한 영역일 것이고 조무사라면 여기까지가 인접한 영역이 됩니다. 어쨌든 싹 지우면 왜 지워야 됩니까? 이걸 지워야 여기서 선택된 항목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 맞을 거 아니에요. 예, resize 갈로 열고 콤마 2 여기서 이제 지우면 요싹 지워지겠죠? 여기서 콤마 2 두 개의 열 resize 열로 성명 입사일을 넣어줘. 그 다음에 rangepo.offset 1 한칸 아래로 내려오죠. offset 1이니까 resize n콤마 2 n이란 것은 여기서 몇 개일지는 모르지만 이 드롭다운 박스에서 선택된 항목에 해당하는 데이터 개수입니다. n만큼 application transpose 여기다가 몇 개일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뿌려라.